예, 오늘은 예, 그 냉동 참치를 해동시켜 가지고 참치포를 떠서 잡곡밥으로 초밥을 만들 거예요. 어제는 이제 회덮밥, 참치 회덮밥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죠. 오늘은 이제 이 참치회를 초밥으로 먹을 거예요. 아주 우리 가족들이 초밥을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참치, 냉동 참치를 좀 사가지고, 그것을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초밥 먹고 싶을 때는 꺼내서 하고, 또, 회덮밥 먹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맛이 좋아요. 이렇게 포를 떴어요. 저번에 민어, 회 먹고 남은 것을, 포뜬 것을, 회로 먹던 것을 가지고 초밥을 했는데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건 이제 냉동이기 때문에 활 민어 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아주 맛있게, 맛깔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초밥에 약간 식초하고 설탕 약간 넣고 소금 간 해가지고 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겨자분을 와사비하고 겨자분을 같이 식초하고 간장하고 설탕 넣어서 이렇게 갰어요. 겨자분을 조금 이렇게 개어놓고 이게 이제 참치 초밥을 만들려고 지금 이건 잡곡밥이에요. 잡곡밥을 건강한 잡곡밥을 그대로 하얀 밥이 아니고 일반 그냥 밥을 이렇게 초밥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